네, 정신생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그 총괄을 안 해서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활동 영역을 안 보고요. 네, 시스템 구조 및 보안 분야를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쪽 영역을 보는 이제 점토 항목은 뭐 물론 이제 감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걸 위주로 이제 봐야겠죠. 이렇게 이제 저희 감리 계획서에 항목이 쭉 있고요. 오늘은 요 기술 적용 계획표를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 거, 이 항목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감리할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분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술 적용 계획표를 만드셨죠. 네,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를 감리를 하시게 되면 주로 대부분의 제가 보면 이쪽 담당하신 분들이 이렇게 뭐 기술적용 계획표 작성했다 사업자가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맨 뒤에 저희가 이제 별첨으로 항상 붙임에 이런 식으로요. 예. 이 사업자분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적용 계획표를 이렇게 붙이게 돼 있습니다. 붙였죠. 보통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좀 그래도 이제 감리가 이거를 좀 검토했다라는 거를 사실 보고서 감리는 이제 보고서로 잘 남기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이게 뭐 아무리 열심히 봤어도 그냥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제 나중에 뭐 주관기관이나 사업자분들이 보시기에 이거를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애매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뭐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감리의 점검 항목은 어느 정도 픽스가 돼 있죠. 정답이 있죠. 물론 이것도 이제 각 상황에 따라서 뭐 해당 없는 거는 이제 제외하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뭐 넣기도 하는데 우선한테 이게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답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걸 보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실제 검토 항목에 대한 결과를 쓰는 건 모든 감리원들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뭐 정답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엔 계획표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용 계획표를 당연히 이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확인해야겠죠. 이제 사업자분들이 만약에 작성을 하셨다면 이렇게 사업자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표를 하나 넣어서 이제 작성을 했다라는 걸 하나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는데 이쪽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이렇게 사업자분들이 쭉 작성을 해놓으셨죠. 그래서 이걸 다또 일일이 넣기는 또 애매하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현황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왼쪽 보시면 이렇게 서비스 접근 및뭐 전달 분야는 기본 지침이 한 개고 지금 현재 관련 규정은 이제 두 개죠. 그다음에 이제 뭐 외부 접근 장치는 현재로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다섯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좀 정리해서 적용은 몇 건을 했고. 뭐 부분 적용은 몇건 했고 해당 없으면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주로 이걸 보셔야겠죠. 네. 뭐 적용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적용을 해놨다거나 혹은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해당 없음으로 해놨다거나 미적용으로 해놓은 부분들이 있나 사실은 보는 게 핵심이겠죠. 그거를 이제 쭉 보시면서요. 그거를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보시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형식에 XML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미적용한다는 거죠. 네, XML을 안 쓴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유를 쓰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제 XML을 쓰는 게 아니라 JSON을 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만약에 사업자분들이 이걸 이제 미적용 해놨는데 뭐 이런 내용이 없다. 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개선 사항에 이 사유 같은 거를 좀 추가하라라고 이제 쓸수 있는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거 쭉 보시면서 이상이 있어 보이는 거를 점검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업무라든가 적용된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만 이게 이제 적용이 맞는지 뭐 해당 없음이 맞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이거를 뭐알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관련 이제 산출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다 되면 이제 요거를 현황 정리 좀 하고요. 요 밑에 이제 실제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오른쪽 걸쭉 보다 보니 이제 뭐 이런 윈도우 서버는 해당 없다고 해놨는데
보통 이제 뭐 솔루션이라든가 뭐 연계 솔루션, 뭐 어떤 뭐 모니터링 솔루션 등등등 이런 것들은 주로 또는 UI가 있는 툴들은 예, 윈도우 서버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도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해당 없으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서로 확인을 거쳐서 만약에 확정이 있다고 가정이 되면 이제 이렇게 써서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변경을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여기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하나 보시면 여기 이제 기타랑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이제 비어 있죠. 네, 이렇게 프로그래밍에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본 사업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앱, 예. 휴대폰에 앱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자바로 개발하지만 당연히 iOS나 예, 이런 거를 이제 지원하려면 그 오브젝트C나 뭐 스위프트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이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위프트나 오브젝트C 이런 거를 지정해주고 이것도 이렇게 적용을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PKI 제품이나 뭐 이런 암호화 제품도 봤더니 적용을 하는데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어떤 제품인지 쓸 필요가 있겠죠. 뭐뭐뭐 정부 회사 거다. 이건 SSL인데 이것도 어디 거다. DB 암호화도 그죠?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제품 이런 거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가설 사설망 이런 거는 제가 왜 했냐면 그냥 네모 칸이 아무것도 없죠. 이건 뭐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적용 안 하게 되면 미적용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쭉 보시면서 그냥 이거를 단순히 그냥 갖다 받아서 붙여놓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제시를 하면 요 정도 하시면 뭐 기술적인 계획에 대해서 점검에 대해서는 딱 보시면 점검을 좀 했구나 감리하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의견을 줬구나 하는 거를 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